저는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예. 냉정하게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성과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주요 사건 뭐 민주당이 굉장히 애용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는 7건 접수하셨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19건 접수하셨습니다. 무슨 원청과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진영만 이렇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처장님께서 1년 전에 하셨어요. 1년 전에 이게 지금 회의록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성과를 요구하는 건 너무 이르다. 영국도 갔다 오셨고 그때 1년만 더 달라.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내놓을 만한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1년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공수처를 더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자, 처장님. 네. 작년 국감 때 이 회의록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내년 국정감사 때까지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딱 한 가지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얘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짧게 한 가지. 수사 성과를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공소제기 요구한 두 건입니다. 나와 있는 것은 공소제기 요구한 게 성과다. 예.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요. 연내에 나올 성과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예. 냉정하게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성과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주요 사건 뭐 민주당이 굉장히 애용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는 7건 접수하셨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19건 접수하셨습니다. 무슨 원청과 하청기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쪽 진영만 이렇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공수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계를 봐도요, 처장님. 26건을 접수하셨고 5건 처리하셨고 그중에 4건은 또 이첩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직접 처리한 건이 3,246건인데 그중에 기소한 건 딱 한 건. 3,246건을 처리해서 기소 딱 한 건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내부적으로도요,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생활 중에 몸은 가장 편했고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 뭐 이런 아픈 말을 남기셨어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진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직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들만 들여왔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던 티타임도 없어졌다. 여러 가지로 검사의 숫자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래도 안에서 똘똘 뭉치는 마시락도 좀 보여주셔야 그래도 어휴 안 됐다 좀 도와줄만 하다라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뭐 이분이 이렇게 발언한 게 이분의 일탈입니까? 조직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더 소통을 하자.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제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현하자고 취임사에서 표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 소통을 강화하자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는 지금 그 특검 같은 임시 조직이 아니라 상설 조직이니까
이렇다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정비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처장님께서 1년 전에 하셨어요. 예. 1년 전에 이게 지금 회의록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성과를 요구하는 건 너무 이르다. 영국도 갔다 오셨고 그때. 그래서 1년만 더 달라.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내놓을 만한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1년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사기는 더 떨어졌고 민주당의 접수만 받고 주문만 받는 민주당 단골 가게가 돼버렸고 국민들이 과연 공수처의 실력, 공수처의 중립성, 능력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기대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거를 반박하실 만한 자료나 내용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공수처를 더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우리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국감 받을 때하고 지금 국감 받을 때하고 우리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요.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우리 저희 간부들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요. 조금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우리 수사부장들이 지금 다 진용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쨌든 임기가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은 입장에서 분위기가 지금 공수처 분위기 4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연내에 뭔가 저희가 제 사건들을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사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